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밀입국이었고 100명이 넘는 이들이 탑차 하나에 탄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뒤집히면서 최소 절반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도착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뚜껑이 덮여있는 흰색 탑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달려온 시민들이 형편없이 찌그러진 화물칸 안에서 생존자를 구합니다. 숨이 멎어버린 시신들이 나란히 놓이고 다친 이들은 누워서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주에서 탑차가 쓰러졌습니다. 곡선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철제 6교를 들이받은 뒤 넘어진 겁니다. 화물칸 안에는 10명가량의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 최소 10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짐작처럼 빼곡히 앉아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더 많은 이민자가 타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가 드러날까 봐 일부는 다친 상태로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댄 이곳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들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 돈을 내고 멕시코 중부까지 우선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